이번에 온 길래 끼는 칡입니다. 칡. 칡 뿌리를 이 한 가닥을 넣어놓고 지금까지 전혀 써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칡입니다. 10년이 지난 칡의 끼입니다. 이번 액비는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로니아 액비입니다. 아로니아 액비도 지금 단관 온 지가 거의 한 3년, 4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이 어느 정도 숙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번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로니아 액비 같은 경우 물은 어느 정도 지금 보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찌꺼기를 지금 다시 찌꺼기를 펴서 옮기고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아로니아 액기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